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자, 짠! 지우개 상자를 같이 한번 접어볼 건데요. 사이즈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 사이즈예요. 자, 색종이 한 장을 두고 한번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색종이 한 장 있으면 자, 이 정도 사이즈네요. 4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4분의 1. 자, 오늘 만들 거는 여기 위쪽에 뚜껑, 윗뚜껑과 아래쪽 상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개가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요. 자, 이런 지우개도 있더군요. 너무 웃겼어요. 이게 얼마짜리야 도대체. 자, 너무 재밌는 지우개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지우개가 여러 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상자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색종이는 두 장 필요하고요. 자, 보라 색깔 양면 색종이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얘는 뚜껑을 만들 거고요. 아래쪽은 빨강 색깔 단면 색종이로 만들어 줄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고 가위랑 풀과 가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뚜껑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쓱쓱쓱 접고, 자, 그리고 다시 반을 접어줍니다. 다시 반을 쓱쓱쓱. 자, 펴서 아래쪽에 여기 이 부분에 반을 한 번 더 접어줄게요. 쓱쓱쓱 접고 다시 다 펴주세요. 짠, 펴서 이제 세로로 돌려놓고 처음에 했던 동작과 똑같이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쓱쓱.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반을 접습니다. 쓱쓱쓱. 자, 펴서 아래쪽에 이 부분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쓱쓱 접었어요. 그리고 한번 펴볼게요. 짠. 자, 표시선이 이렇게 많이 생겼죠? 자, 이제 얘를 뒤로 돌려서, 뿅, 돌려서. 자, 여기 가운데 정사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번엔 이 가운데 정사각형에서 한 칸 더 위로, 그리고 한 칸 더 아래로 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먼저 이 가운데 선에서 첫 번째 칸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 주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접어 줘요. 자, 이렇게 세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얘 이렇게 두고 이쪽 가운데 선에서 또 첫 번째 칸 왼쪽으로 한번 접고 계단접기로 바로 옆으로 한번 더 접어줘요. 표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접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돌려서 이 부분에 지금 안 잡혀있죠? 양쪽에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접어줘요. 얘도 그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려서 이 부분 한번 펴볼게요. 자, 가운데 부분 우리 친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번 표시를 해줘 볼게요. 자, 연필로 한번. 자, 지금 여기가
가운데예요. 가운데 정사각형이죠? 이 부분.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직사각형을 만들기로 했죠. 여기서 한칸 위로 길이를 한이 정도, 여기 한칸 위로, 그리고 여 가운데에서 또 아래쪽에서도 밑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크기가 이 정도 되게, 이 정도인 지우개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얘들이 이렇게 또 접혀져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뒤로 돌려서 지금 여기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고 여기까지예요. 자, 크기가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 옆쪽으로 이렇게 표시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 끝나는 지점 있죠? 끝나는 지점에서 대각선으로. 여기도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 해줄 건데, 먼저, 자, 이쪽으로 돌려서, 뒤집어서, 이 위쪽 있죠? 여기를 반을 접어주는데, 정확하게 이 선에 맞추지 말고 살짝 위로 올려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살짝, 아주 조금만. 거의 표가 안날 정도로만. 여기 딱 대이진 않았죠?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요. 자, 아래쪽도 똑같이, 표시선 바로 아랫부분까지만,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뒤로 돌려서 여기 표시선 해놨죠? 여기 이 대각선 표시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쓱쓱 쓱쓱 접어줘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돌려서 여기서부터 여기 요만큼만 쓱쓱쓱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 여기도 이쪽 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쓱쓱 접어주고 또이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쓱쓱쓱 접어줘요. 자, 그리고 다시 돌려서 짠. 이제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는 겁니다. 자, 접기 전에 이 앞쪽 벌어지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살짝 들어서 이 끝부분 조금만 접어줄 거예요. 요 정도만. 양쪽으로 이렇게 요 정도씩 양쪽으로 접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접지 말고 정말 조금만, 요 정도만. 자, 이렇게 해서 쓱쓱쓱 접어주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지금 벌어졌죠? 위쪽도 동일하게 돌려서. 자, 이쪽도 같이 접어줘요. 크기는 비슷하게. 조금만. 얇으니까, 한 번에 안 잡히니까 살살살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아이쿠, 찢어졌어요. 여기 막, 잉잉잉. 자, 우리 친구들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원래대로 한번 접어 볼게요. 자, 가운데가 이 정도 벌어져요. 이렇게 이 정도 두고, 자, 앞쪽에 다시 와서 여기 우리 연필선 표시했던 데까지 한번 이렇게 접어 주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접어 줘 볼게요.
이렇게 세워서, 옆쪽을 세워서, 여기 우리 대각선 접었던 표시선 있을 거예요. 거기를 살짝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쏙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짜잔. 자, 풀로 붙여가면서 우리 완성해 볼까요? 자, 풀로 이 끝부분 있죠? 여기 풀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 왼쪽도 풀을 그냥 이렇게 발라줘요. 자, 그리고 여기를 그대로 눌러주고, 왼쪽부터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도 풀이 묻어 있으니까 꾹 눌러줘요. 이렇게 해서 짠 붙였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얘를 접어서 이렇게 안으로 쏙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를 또 풀로 발라줘야겠죠? 이 부분을 풀로 쓱쓱쓱 이쪽도 풀칠하고 쏙. 꾹 눌러줍니다. 이쪽도 꾹 눌러주고. 짠! 이렇게 해서 뚜껑이 완성되었어요. 뚜껑. 이제 이 아랫부분 들어갈 상자를 만들어야겠죠? 자, 빨간색 또 준비해 주시고요. 빨간색 색종이를 뒤집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쓱쓱쓱 접고. 자, 다시 반을 접어줍니다. 다시 반을 쓱쓱쓱 접어서 펴서 아래쪽에는 똑같아요. 여기도 반을 접어주세요. 접었습니다. 이렇게. 자, 펼쳐서. 자, 반대로 돌려볼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했던 동작 똑같이 반복할게요.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쓱쓱쓱. 자, 다시 한번 또 반으로 접고. 쓱쓱쓱. 펼쳐서. 아래쪽만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조금 빠른가요? 아직까지 못 따라온 친구가 있으면 우리 조금만 기다려 줄까요? 자, 기다리는 동안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른 친구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보는 시간.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를 누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따라왔겠죠? 자, 얘를 쫙 펴봐요. 짠. 이렇게 보면 정말 표시선이 많이 생겼어요. 그쵸? 자, 이렇게 세워서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보기 쉽도록 표시선을 표시해 줄게요. 여기 가운데 선이고요. 가운데 정사각형이 여기 있어요. 자, 가운데 정사각형을 표시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조금 헷갈리는 친구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해도 좋아요. 이번에 만들 크기는 이 정도잖아요. 위로 한 칸씩 더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뚜껑이 이 상태 그대로 만들어서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이번엔 뚜껑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보다 좀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자, 얘를 지금 가운데에서 이 끝나는 지점 한번 접어주고요. 자, 얘를 조금 더 위로 당겨서, 지금 이 상태에서 위로, 요 정도만 당겨서, 이렇게 조금만 해서, 이 아래쪽을 꾹 눌러줘요, 이렇게. 아주 조금만, 거의 뭐 1mm 해서 이렇게 표시선을 꾹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위쪽도 이 선까지 한번 접고요. 이 정도 아주 조금만 아래로, 이번에는 아래로 당겨주는 거예요. 자, 조금만. 조금씩만 당겨줍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보이나요? 여기가 선인데 조금 더 당겼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도 똑같이 여기 이 선 이렇게 지금 여기 선까지 이렇게 접어주고요. 접고 얘를 위로 요 정도만 당겨줘요. 원래 표시선은 보이나요? 여긴데 요 정도 더 당겨줬어요. 자, 그리고 위쪽도 여기까지 한번 접고 이번에 아래로 조금만 당겨줍니다. 이렇게. 쓱쓱. 자,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옆쪽 있죠, 옆쪽. 상자, 이 높이를 정해야 돼요, 높이를. 내가 높이는 그냥 비슷하게 하고 싶다 하면 여기 접었던 표시선대로 그냥 접으면 되고요. 조금 높이를 크게 하고 싶다 하면 이 정도. 우리 아까, 자, 접었던, 당겨서 접었죠. 이렇게 당겨서 접었던 그 선까지 접어줍니다. 이렇게. 위쪽도 좀더 당겨서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세워줄 거고. 자, 여기 높이가 지금 여기랑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선 있어요, 선. 여기 조금 당겨진 선 있어요. 이 선과 여기 원래 선 여기인데, 당겨진 선은 여기예요. 자, 여기 조금 이렇게 이 정도 당겨졌죠? 이쪽 선과 이쪽 선이 일치하도록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요 끝부분의 손톱을 이렇게 두고 대각선으로 자, 접습니다. 이렇게 접을 때 여기 선 있죠? 여기 선. 여기 선이 이 뒷선에 맞도록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로 쭉 올려줍니다. 이렇게 접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안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줘요. 자, 그리고 다시 펼쳐서, 여기서부터 대각선 선이 완성됐죠? 요 높이와 이 높이가 같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지금 나머지 이 부분 접었던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옆에까지 이렇게 접어요. 자, 됐어.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지금 당겨진 선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뒤쪽으로. 자, 뒤로 넘겨서 뒤쪽에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이 생겨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대각선 선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도 반대로 앞에 접었지만 뒤로 한번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끝나는 부분이죠. 여기도 선이 두 개인데, 하나, 두 개예요. 선이 두 개인데, 안쪽 선. 이게 진짜 선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서부터 대각선. 지금 대각선 어디가 이 높이가 똑같은지 알수 없어.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가는데, 여기 손톱을 딱 두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 옆선, 이 옆선과 이 옆쪽 선이 만나면 돼요. 접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쪽 선 보이죠? 이 선과 뒷줄 선이 만나도록, 직선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하고 얘는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다시 펼쳐서, 그러면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같아졌어요. 지금 여기 접은 부분 있죠?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뒤로 돌려서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일직선 되는지 보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여기 접었으니까 이제 이쪽에도 해줄게요. 이제 크기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 대각선 이렇게 잡고 그냥 바로 접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만, 이 부분만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표시선이 생겼죠. 돌려보세요. 뿅.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작은 슥슥이 따라오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여기 연필금 바로 밑에 선 당겼으니까 거기 한번더 접어줘요. 이렇게 다시 펴고 아래쪽도 여기 한번 접어주고 펴고. 자,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제 세우고 여기 쏙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쏙, 여기도 쏙.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쏙 집어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모양을 조금 예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모양이 별로죠. 그러면 일단 얘를 먼저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자, 이렇게 바로 접을게요. 그냥. 자, 이제 풀로 이 부분, 뒷부분. 풀을 여기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고.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붙여준 다음, 얘를 또 이쪽에 붙일 거니까. 자, 이렇게 위쪽, 여기. 풀을 발라주고,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 위쪽에 풀을 너무 많이 발라서 이렇게 나왔어요. 좀 닦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도 풀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꾹 눌러줘요. 이쪽도 이렇게 꾹 눌러주고. 안쪽 모양도 괜찮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먼저 접어주고, 여기를 접어주고, 얘를 이렇게 먼저 붙일 거예요. 이쪽에 세모 부분에다가 풀칠을 해줍니다. 한번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풀칠을 한번 하고, 이 안쪽에도 풀을 발라주세요. 꾹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짜잔. 이제 지우개 통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우개, 여러 가지 지우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우개를 여기 이렇게 많이 넣고 다닐 수가 있어요. 좀 크기 때문에. 자, 넣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개 지우개를 넣고 뚜껑으로 쏙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짜잔. 멋지죠? 지우개가 많이 들어가. 짠. 이렇게 지우개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캐릭터나, 짜잔, 이런 연필, 얘는 연필 장식도 돼요. 여기 뒤쪽에 이렇게 벌려서 여기. 짠, 이렇게 손가락을 끼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날개를 살짝 펴서 여기 싹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끼우고 반대쪽도 이렇게 끼워주면 짠! 멋진 지우개 장식이 완성됐네요. 자, 이 안에다가 이제 나만의 지우개를 쏙 넣고 뚜껑을 통 닫고 다닐 수가 있답니다. 짠! 직사각형의 오늘 지우개 상자를 같이 한번 접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우개도 넣고 다니고 여러 가지 소품도 보관할 수 있는 선물 상자도 가능하겠죠? 자, 내가 원하는 캐릭터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바로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마음대로. 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너무 좋죠? 자, 오늘 이렇게 긴 직사각형 지우개 상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완성한 친구는 그냥 있기 없기.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많이 신청 바랍니다. 자, 오늘 직사각형의 지우개 상자를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작은 슥슥이 영상 보면서 따라오면 멋지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